안녕하세요. 방울입니다. 벌써 1월 21일이 됐네요. 그래서 아침부터 스타벅스로 달려갔습니다. 플레이모빌 3차 버디 친구들을 구매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도 구매했습니다. 회사원 제이, 하이거 제니, 서퍼 그레이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3차로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아니면 리셀러가 많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저 앞에 바로 있던 분은 총 12개를 3개씩 해서 줄을 4번 서가면서 사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은 줄 몰랐습니다. 벌써 당근이나 이런 곳에 12,000원? 15,000원? 이렇게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음료 값을 빼고 본전을 찾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켜줘. 혼내지 말고 왜 비켜줘? 하이커 제니는 플레이모빌 세트 중에 가장 많은 파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규어에 입고 있는 복장은 검은색 셔츠에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등산에 매우 안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파츠로는 초록색 로고 모자, 백팩, 그리고 백팩 위에 올라가는 침낭, 카메라, 갈색 로고 머그, 지도, 손목시계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원 제이는 노트북과 리저브 커피를 들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고 파마 머리를 했네요. 노트북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노트북 스티커에 I hate monitor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원 입장으로서 매우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스티커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은 약간 유사 맥북처럼 느껴지네요. 서퍼 그레이스는 선글라스를 끼고 핑크 래시 가드 그리고 초록색 보드 숏을 입고 있습니다. 파츠로는 초록색 콜드 텀블러 그리고 오리발, 서핑 숏보드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퍼치고 피부가 좀 하얀 편이네요. 저는 흑색 톤인데. 그리고 왼쪽 팔에는 타투도 있습니다. 서퍼인데 서핑 타는 자세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서퍼인데 오리발이 있는 것도 조금, 응? 이게 뭐지? 했습니다. 서핑 카페에 들어가면은 이제 서핑을 많이 하는 시즌 되면 이 패들링을 하는 손에 오리발을 끼면은 서핑 패들 할 때가 더 편한가요? 라는 글을 쓰는 시즌이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 이제 서핑 시즌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 플레이모빌까지 모두 구매했습니다. 이제 28일에 출시하는 우주인 친구 하나 남았네요. 다음 주에 모시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니엘이었습니다.